김선생, 예. 낚할 줄 아세요? 아, 낚할 줄 모르는데 처음 한번 달아봅니다. 될것 같아요? 예. 그거를, 예. 쑥쑥 빼야 돼. 쑥쑥 밀어야 돼. 위아래로. 쑥쑥. 예, 그렇지. 그 물 좀 더 튀기세요. 예. 그 아예 맷돌을 좀 물에다 담궈놓다가, 예. 축여가지고, 그 밑에, 여기, 여기서 바로 해버려. 여기서. 예. 여기서. 네, 그렇지. 아이고, 숨을 찼네, 이거. 하는 것도, 낚아는 것도요. 그래요? 근데, 낚아라서, 낚아라서 뭐 하시려고요? 이 풀을 좀 정리하려고요. 예. 저기, 이제 오늘 그, 물을 뜨는데, 생수를 뜨는데요. 예. 그쪽에 길을 내기 위해서요. 예. 이렇게, 낫을 갈고 있습니다. 고수가 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다릅니다. 예. 는 제가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얘가 아주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갈아야 돼. 이게 이제 조금 생기고 나면요. 예. 그게 이제 저절로 정리가 되면서 이게 예. 또 명상길이 될 거예요. 잘 되는 거 봐야지. 네, 됐습니다. 예. 예. 저 벼비락 하니까 벼도 안 비고 다 싹 그냥 살려줬네. 응? 새들 먹이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블루베리입니다, 요거. 아, 블루베리. 징검다리가 하나 있었거든. 예. 많이 들어오거든? 예. 이걸 떠먹어도 되고, 예. 원쪽을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내가 말이라, 징검다리 하나. 이물을 떠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 요 가깝고, 아니면, 원수가 저쪽에 있습니까? 원수가 있는데 원수까지 가지 말고 여기를 좀 폭 파서 여기서 할까? 똑같은 물이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일거리 만들 필요도 없다. 예. 줘보세요, 그러면. 예. 딱 간단해요. 이거 예. 놔보세요. 이것만 베고. 예. 저기 하나. 여기로 여기까지 가면 저 중간에 한 갔다가 와봅시다. 예. 딱 갔다 와보고 손질을 예. 마지막 하자고. 내가 여기에 예. 징검다리를 놔줄 테니까 예. 놔줄게요. 예. 여기서 놨지? 예. 하나 더. 이게 깨물찬 물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예.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예. 이거는 좀 덜 무거워 아주. 예. 이거 이쪽으로 하고. 예. 정해야지 뭐 내가 뭐 예. 힘이 있으니까. 예. 돌리면서 가는 거지. 외제가 나가 무거운 거 내가 다 들고 옮긴다 원래. 예. 원래부터. 아이고 야야 왜? 좀 더 다리 좀 쓰자. 한번 밟아서 와보세요. 예. 어때? 밟고 와보세요 한번. 그 두 명만 되면 되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올까요? 뭐? 하는 거? 하는 거요? 예. 예, 갖고 오세요. 예. 괜찮네. 여기서 딱 떠가지고. 요거만 빼면 돼. 예. 요거 빼고. 예. 요거를 그쪽 입구로 갖다 대나. 하나, 입구로. 여기요? 응,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 대겠군. 예. 여기를 예. 더 깊이 파면 되거든. 예. 지금 장갑이 필요 없다. 예. 지금. 손으로 필요해, 손. 한번 예. 해보셔요. 난 손으로 할게. 끌고 내고. 잘 안 끌켜지니까. 예. 그걸. 조금만 하면 여기 다 모이겠는데, 물이? 예. 손이 제일 좋아요, 손이. 맑은 것 같죠? 여기 자정으로 나오는 물이. 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작업이 가치가 올라가잖아. 나무도 그러고. 그렇죠. 수작업이 정밀하다니까, 돌이요. 시간 남으면 골고루 저쪽에도 다 이렇게 하면은, 예. 여기에 물이 많이 일로 고일 거라.
예. 옹달샘은 이제 이걸로 된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이제 떠먹을 때 꺼풀이 같은 거는 예. 이게 좀 약간 걸러가지고 예.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거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뭐 저절로 이제 알아서 흙이 정화시키니까 예. 이제 뭐 들고 가도 되겠어요. 예. 요 자리가 옹달샘이거든. 예. 지금 파놨으니까 예. 밑엔 돌이더라고 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을 이제 떠다가 예.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필요한 물로서 예. 식수로 사용하는 걸로. 예. 물 속에 많은 흙의 성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예. 물을 마시게 되면 흙에 있는 성분들을 먹게 되거든요. 예. 에너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좋은 에너지원이죠. 아, 그렇네요. 다 딱딱하죠. 예. 다 건진 거예요. 어째 예. 보면은. 중간에 한번 점검하면서 건져내면 되니까. 그 주변만. 예. 됐네. 됐죠? 우리 뭐 떠먹을 거는 충분히 될 거예요. 예. 갑시다. 옹달샘을 하고 이제 이물을 예.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 우리 몸을 더욱 정화시키고요. 예. 프라나 호흡식으로 더욱 우리를 이끌어주는 생명의 물이죠. 생명물이, 예. 생명의 물을 오늘 봤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행운이에요. 예. 이 도량에 이렇게 좋은 물이 예.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이 있어갖고, 예. 지하수 파고 그럴 필요도 없이 예. 예, 이물로만 해도 막 석관수에서 우에서 빠져가지고 돌틈 사이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아, 최고의 물, 최고의 약수네요. 예, 이 물은 옹달샘 물은 누가 떠와요? 제가 떠와야죠. 신 선생 떠올 거예요? 신 선생 그 뭐예요? 아 예, 요거는 그 부추하고요. 그다음 이제 머이도 있습니다. 그 가을 머이도 맛있는데 그죠? 예. 그 이거 어떻게 드시려고? 요거는 이렇게 생으로요. 이렇게 무쳐서 이렇게 먹을 겁니다. 아 생으로 드실 거예요? 예. 그 뭐 재료는 뭘 넣으면 좋아요? 효소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간장 이렇게 조금 넣고요. 뭐 통깨 이렇게 좀 뿌리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기름은 안 넣으실 거예요? 예. 싱싱해 보이네요. 예,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연적 야생 부추거든요, 이게 그죠? 예. 비닐하우스 이런데 재배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야생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강하고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에너지가요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다랄까요? 그러니까 프라나 에너지. 이 안에 농축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 몸의 원자 구조를 바꾸는데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것은 생명력도 약하고요 이 프라나 에너지도 아주 약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요. 그래가지고 얘들이야 뭐 우리가 물을 준 것도 아니고 햇살을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생해서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크게 통통한지 몰라요? 그죠? 예. 통통하잖아요. 예. 보세요. 과일 뭐 먹고 싶으세요? 과일은 키위하고요. 호두하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하고요. 그렇게 드실 거예요? 예. 빨래는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준비하셔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시면요. 예. 빨래도 하고 식사하시고. 신 선생님 제 빨래 해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응달새 만든다고. 예. 그거 다 배렸어요. 예. 진흙탕에 막 튀더라고. 뭐 간단하게 뭐 거기서 소쿠리 안에서 간단히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계곡은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 그 뭐지?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좀 떠내려 가잖아요. 예.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안 해도 예. 흐르는 물에 씻으면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으신다. 뿌리 부분에 흙이 있는 부분에? 네. 예. 뿌리 부분에 흙이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씻으면은 빛에너지가 예. 다 사라져요. 아, 예. 여기 빛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져요? 네. 예. 그러면 살짝 데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살짝 데치만, 오라 에너지가요. 많이 죽지요. 그래서 예. 숨만 살짝 이렇게. 그래야 되는구나. 예. 얼른 올라오세요. 예. 예. 선님 뭐 하세요? 나요? 아이 그래 여기 그 저게 내 우리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농사 짓는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침이 이렇게 다 엉겨 들어왔네. 식성을 좀 제거하려고. 신선생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방 안에 있어요. 놀고 있다가요. 아이고, 계속 그렇게 놀고 있다가 쫓아왔네? 예. 그래, 뭐야. 어제도 보니까 내 몰래 빵 하나 샀던데, 이게 빵 몰래 왜 샀어요? 먹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아니, 가열식만 하고 프라나 호흡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빵이었어요? 모카빵이? 모카빵? 예. 그 소보로 그거 생긴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커피랑 먹는 거? 예. 아유. 당신 말이야. 머리 삐삐머리 이제 하지 마. 예? 아, 스님 삐삐머리 해야 됩니다. 삐삐머리 하지 말고. 예. 예? 머리 깎아요. 삭발 해, 삭발. 다시. 거기 앉아갖고 얼굴 일로 내밀어요. 자꾸 숨지 말고. 어제 몰래 먹었지? 예. 소보로빵 먹었어? 예. 언제 먹었어? 내가 어제 가을 사는 동안에 잠깐 사이에 안 보이더만 그때 가갖고 몰래 샀어? 예. 그 빵 왜 샀는데? 먹고 싶어가지고요. 스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빵 안 먹을게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조건에서 내가 예. 삐삐머리 해도 된다고 예. 내가 허락해 준 거잖아. 예. 그런데 스님 자기가 본인이 가일식만 하고 예. 프라나 호흡식 하겠다고 예. 그래놓고 잠깐 내가 어제 그 골든키위 하나 사고 가일 사는 사이에 싹 안 보이더만 곳에 어디 가서 산 거예요 그거 빵? 아, 그 마트에 갔어요. 빨리 가서 스님 몰래요 이래 샀거든요. 스님 눈치채지 못하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어디서 어디다 감췄어? 어디다 감췄어? 옷 속에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삐삐머리는 내가 그러니까 빵 다 끊고 예. 응? 그리고 완전 가일식 저기 가일식까지만 멈추고 주술식으로 넘어갈 때 그때 되면은 그때부터 삐삐머리 해요. 예. 응? 그 잘못해놓고 말이야 그렇게 속이고 말이야 몰래 가가지고 빵 하나 훔쳐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 뭐 풀어놓고 해요. 이게 눈 똑바로 떠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예. 왜 거짓말을 하는데? 스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자세가 손을 지금 이렇게 창틀에 쥐고 나는 일하고 있는데. 스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빵 이제 안 사 먹을 거예요? 예.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예.
먹을게요. 번개처럼 감춰 놓았다가 후다닥 내가 여기 와가지고 쉬는 사이에 그거 이미 흔적이 없더라고. 내가 찍지도 못했네. 하여튼간 빵 다음에부터는 빵도 먹지 말고. 근데 나는 국수가 먹고 싶어. 아, 선생님 국수 드시면 안 돼요. 나 국수가 한번 먹고 싶은데. 선생님 제 몰래 국수 먹으려 가죠. 내가 몰래 도망도 못 가잖아. 예. 지금 나 차 운전도 안 하는데 신선생 운전하잖아요. 예. 신선생 태워줘야지 뭐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는데. 신선생이. 제가 빵 먹었으니까요. 뭐 우리 스님도 국수 한 그릇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먹도록 할 거예요? 예. 야, 제 국수 맛있게 하는 얘기 있는데. 예. 진짜예요? 예. 그럼 우리 그럼 비기는 거다, 이번에는. 11월 달에는. 예. 빵 한번 먹고, 국수 한번 먹고. 예. 그래, 알았어요. 이번에 대신 머리 삭발하는 겁니다. 예. 예. 아니, 빵 먹어놓고는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말이야. 응? 살랑살랑 거리고 있어? 응? 지금 말이야. 나는 뼈골 빠지게 일하는데, 살랑대면서 빵 하나 먹고.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냐고. 어이! 아이! 미안하다, 소나무야. 아이고, 내가 지금. 내 이성을 잃었다. 잠깐. 미안해. 스님, 지금 소나무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쩔 소리. 그래, 힘을 좀 썼네. 손에다가 힘을 가해졌네. 예. 그거 아닙니다. 에이? 절대로. 예. 화풀이 한 거 아닙니다, 소나무한테. 빵이 얼마든가요? 여기 3,500원이거든요. 3,500원 하든가요? 예. 비싸네. 어? 쌀이 말이라 1kg에 지금 5,000원이고 저기 뭐야 저 보통 100미는 5,000원 하는데 그 뭐 어? 그 뭐야 500g 값이잖아. 그렇게 비싼 걸 사 먹었어요? 선생님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비싼 빵도 많습니다. 그보다 비싼 빵도 많아? 예. 빵을 근데 달콤한 거를 좋아해. 가만 보면 신선생이. 응? 내가 보니까 신선생은 빵을 못 끊고. 응? 승주는 말이다. 국수나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런 거를 좀 끝까지 그게 힘들겠네. 보니까. 아, 그래도 끊어야죠. 우리가 이제 11월 말까지만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씩 먹고요? 그래야겠죠? 예.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길에, 옆에 예. 공사를 하네? 길이 예. 좀 넓어질라나? 모르겠네. 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또 빨리 마무리하고 들어가야죠, 나도. 쉬세요, 우리 신선생은. 예. 예. 그, 이게 적송인데, 이 소나무가 너무 두 개 붙어가지고, 단 소나무인데, 이걸 좀,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짧게 잘라놔야겠는데? 선생님, 그 자르면 안 됩니다. 아,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의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아니 내가 일도 안 도와주고 살랑살랑 어디서 놀다가 와가지고 뭐 일하려고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되니 안 되니 왜 그런 말 하는데? 응? 어제도 몰래 살랑 가가지고 빵 주워 먹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큰 소리를 쳐. 응? 선생님 그래도 이거는 자르지 맙시다. 자르지 말자고? 예. 왜? 나무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픈 거 알아요. 그래서 피치 못할 경우는 좀 잘라야겠다고. 그래, 두 개는 게 아니고, 밑에 이게 밑둥만 잘라놓고, 여기서 이게 명상하려고 그래. 공간이. 그러면 자르세요. 미리 알려줬으니까요. 니가 그러면은 신선생이 빌어요. 나무한테. 나무야, 미안하다. 예.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요. 응? 지금 이 자리가 어중간에 내가 잘못 무지해서 잘못 심었는데, 응? 선생님 대신 울어요. 나는 뵐 테니까, 응? 아차로 울지 말고.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뭐 잘라리도 하고. 뭐요.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그치? 미안한데. 어떻게 안고 오늘 자요? 미안하니까. 예. 소나무 하나 오늘 끌어 안아 보세요. 안고 자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가랑 데리고 다녀요. 에이? 예. 그래, 그런 감성적인 거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여기에 명상할 수 있고, 어? 공부를 이루기 위한 그런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해서는, 어? 제거할 건 제거하고 말이야. 에이? 또 이렇게 심어야 되고, 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다. 에이? 감성에 빠져. 그럼 되겠어, 연약하게. 예. 아, 저리, 저리 가요, 얼룩 처리가. 일을 해방하지 말고. 봐요, 삭발하니까 얼마나 좋아. 에? 그래도 삐삐머리가 아직도 하고 싶은 거야? 아, 스님, 그래도 삐삐머리에 대한 그 생각은 늘 있습니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모든 음식에 대해서, 예. 그런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욕망이, 그때는 삐삐머리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